돈이나 좀 달라고 하라고 이상한 상 주지 말고. 저는 아프리카한테 돈을 좀 받았습니다. 예. 저는 저 아프리카에서 그 파트너 BJ 할 때 이제 그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 그 조건으로 1년 동안 이제 이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별풍선 제외하고도 이제 받는 그런 계약금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럼 그런 걸 좀 받았어요. 어. 어, 말해도 아니 그러니까 얼마 받았는지는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아, 뭐 엄청난 돈을 내가 그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대화 주제가 너무 딥하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얘기 하지 말죠, 여러분들. 예. 오늘따라 코 지적을 많이 받네. 어, 오늘따라 코 얘기를 많이 하시네. 아, 코가 좀 많이 빛이 나나 봐요. 미안합니다. 코에서 지금 기름이 얼굴에 이제 기름의 분포도가 이렇게 퍼센티지가 있다면 코로 너무 쏠리네. 코에 유전 터졌나 보다. 코에 너무 많은 기름이 쏠려서 지금 예. 아. 장난이 아니네요. 코가 한 보따리네. 그러니까 기름발인데 이거 피부가 좋은 게 아니라. 네. 잠시만요. 사실 오늘 방송을 좀 키기 전에 좀 약간 걱정을 좀 했어요. 어, 제 컨디션도 좀 걱정이 됐고 또 왜 방송 켜서 막 욕을 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좀 갑자기 뭔가 좀 확 몰리더라고. 머리를 감으면서도 아, 방송하면 왠지 오늘 막 욕을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를 안 입고 깨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막 느꼈는지 오늘 되게 막 욕을 먹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네. 뭐 왠지 뭔가 방송 킬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러려니 한다고. 그러려니 하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남을 사람들이 남은 거 이제 코에 조금 덜하네. 아니 오늘따라 코가 좀 많이 좀 그 보이긴 하네. 얼굴에서 코만 보이네. 살쪄가지고 볼에 좀 살도 이렇게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턱에 살 오르고 얼굴에 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코에 집중이 많이 되네요. 내가 봐도 현실적으로 나쁜 거다. 아니야.
그거는 관심이 아니야. 좋은 관심이 필요해. 나는 관심을 그런 그 이상한 관심 말고 좋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코코넹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이제 모든 게 제 선택이죠. 예, 욕을 먹건 뭘 하건 뭐 방송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게 그냥 내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뭐 누구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후회가 있어야겠지만 내 선택에 후회는 1도 없음. 그런 거예요. 예. 아니 뭐 혼난 건 아니고 내 생각은 좀 다르다 그런 거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같이 이렇게 좀 서로 편하게 방송을 켜도 편하게 이렇게 대화할 수가 있고 그런 소통이 가능하다면 저는 진짜 더 뭔가 너무 고마운데요. 솔직히 지금 정말 봐주시는 분들한테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뭐라고 안 하니까. 신절이님 고맙습니다. 네, 백강이 감사합니다. 네. 아니 난 진짜 고마운데. 불안했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이제 내가 불안했던 이유는 이제 수트의 공지 그리고 그 수트의 공지에 그런 것들, 안 좋은 그런 여론들, 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았었고, 그것 때문에 막 쪽지도 받고, 뭐, 공지 받으면 알겠지만, 떨고 있니? 막 이런 거 오고, 그런 거 볼 때마다 느낀 게 진짜, 좀 뭔가 그때 좀 약간 환멸을 느꼈다. 환멸을 느끼고 그랬다. 물론 뭐 사람이라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거고 뭐 그러겠지만 잘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벌써부터 막 정말 그런 이제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사실 환멸도 나고 또 막 그랬었고 그런 스트레스. 사실 이거 이제 당사자가 돼보지 않으면은 공감하기 힘들어. 가만히 있어도 뭔가 그냥 계속 어떤 저항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언제쯤 끝날까 이런 것들이, 예, 언제쯤 끝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까지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되게 여러 생각을 많이 했어 이번에.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그 여파 때문인지 내가 오늘 방송을 키면은 괜히 그냥 어떤 채팅에 긁히건 뭐 하건 그래서 왠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고 막 좀 오랜만에 켰지만 또 오랜만에 킨 게 약간 후회되는 선택이겠다 그런 막 예상 같은 걸 했는데 오늘 뭔가 전혀 내가 내 예상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계셔서 예, 감사하네요 진짜. 고맙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뭔가 부담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굵직한 스트리머 누구누구 넘어올 것 같아? 나는 안 넘어올 것 같아. 와도 잠깐 어그로 끌려고 몇 번 키는 정도가 되겠지. 넘어올 사람은 없다고 봐 거의. 안 넘어와. 넘어오려면 진작 넘어왔었어야 됐지 사실. 720p 그 HD 화질로 이렇게 화질을 이렇게 낮춰버리는 그런 트위치에서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그런 그 굉장히 좀 질이 더 떨어지는
그런 서비스를 강행했을 때 이미 넘어왔었어야 됐던 거였지. 근데 그때 안 넘어왔던 것만 봐도 그 많은 스트리머들의 그 패턴이 내가 보기에는 아프리카에 죽어도 안 넘어올 것 같아. 그냥 얼굴 몇 번 비추는 정도로만 오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어제부로 해가지고 이런 얘기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안 넘어오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람들마다 다 이제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그냥 그래요. 뭔가 그 플랫폼이랑 같이 뭔가 성장한다는 느낌이 있었던 뭔가 그 소속감도 좀 있고 또 이 트위치라는 플랫폼 자체를 좀 이제 애착? 이런 것들 비스무리하게 이제 같이 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야. 파트너십 같은 게. 근데 이제 그 플랫폼이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접는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 가서 방송을 하면 뭔가 이방인 혹은 뭔가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 난민처럼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새로 정말 그 건축 이제 새로운 그 신축 신도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처음부터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쭉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야 아마. 아프리카에서는 그렇게 이어가고 싶지 않을 거야 아마. 네이버. 갔다가 조지면 여기 오겠지. 무슨 소리야 그게. 아이 말을 참 희한하게 하네. 아무튼 뭐 저 그 플랫폼 관련된 이야기는 네. 그만합시다. 저러니까 안 오지. 그러니까 안 오는데 어떤 그 의문을 품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왜 안 오는가? 트위치 스트리머들은 왜 아프리카에 오려고 하지 않는가? 뭐 그럼 결국 우리끼리 막 분열할 수밖에 없어. 야 니네 때문이야. 아니야 니네 때문이야. 아니야 걔 때문이야. 아니야 쟤 때문이야. 아니야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결국은 이 안에서 왜 나는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분열해야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더라고. 왜 안 오고 싶어 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저마다 다 이유가 있을 테고 그냥 그렇게 느껴야지. 뭐 그렇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 안 오고 싶은 건 그냥 안 오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뭐 굳이 막 이유를 찾고 범인 색출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억울하지. 아니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에 관심을 갖게끔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야 너 때문에 안 온다. 야 너 때문에 안 와. 이러면은 뭐 플랫폼 이미지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말들이 많겠지만 각자 그런 게 많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해. 봐봐 결국 또 야 결국 막 서로 그렇게 보잖아. 트위치 팬들 악질이라고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뭐 저 뭐야 약간 아프리카 시청자들 아프리카 이제 그 시청자들이 트위치 시청자들 욕할 때는 뭐 십덕 육수 그리고 뭐 음침한 뭐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대남 예비 이대남 이제 아프리카 이제 트위치 시청자들이 아프리카 시청자들 욕할 때는 약간 좀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비유할 수도 있지.
저 뭐야 틀딱 우가다 틀딱 플랫폼 우가다 플랫폼 또 뭐 40대 30-40대 뭐 틀딱 뭐 호구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서로 결국은 그렇게 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플랫폼 얘기하면 끝도 없는 것 같아. 맞아, 내 말이. 그냥 일반인들 시선에는 그냥 똑같은 인방충이야. 인방충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비하긴 한데. 뭐 논란 있는 BJ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런 BJ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플랫폼이 아프리카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사실 그들은 그들이고 그들은 그들 개인이고 내가 아프리카 플랫폼으로 간다 그래서 내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더러운 건 그들의 더러운 부분이고 내가 깨끗하면은 내가 아프리카에서도 상관없듯이 왜 쯔양님도 그랬고 뭐 희밤님도 그랬잖아 물론 다 떠났지만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미지 브랜딩이 중요한 거지 어디에서 방송을 하는 게 그닥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 팝콘만 아니라면 팝콘은 너무 그렇게 된 거고 아 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싫더라. 근데 이런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이렇게 품평을 하게 되는 결국은 이렇게 뭔가 좀 플랫폼의 이미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치우친 듯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내 입으로 굳이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결국은 오늘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최대한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하고 조금 좋게 좋게 생각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넘기게끔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결국은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게 되네. 또 팝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뭐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뭐 트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네 결국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내가 좀 피했는데 아이 뭐 이미지 좋고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낯뜨거운 그런 거 같아. 뭐 근데 이게 뭐 누구 때문에 안 넘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서로 탓할 필요가 없다고 봐 나는. 이거는 솔직히 BJ도 잘잘못을 한 BJ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또 그런 BJ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하다 보면은 또 플랫폼 이미지도 그렇게 굳혀지고 근데 또 그 플랫폼에서 그 방송을 또 보는 시청자들도 그러니까 다 같이 만든 거야 이거는. 지분율이 운영을 하는 입장, BJ들의 입장, 또 이제 그동안에 1년에 많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사건 사고가 없을 수는 없어. 솔직히 맞아. 이거 정말 개인이 운영을 해갖고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정말 깔끔하게 운영을 진짜 엄청 큰 힘을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어갖고 그 사람의 진두지휘 하에 플랫폼에서 이미지에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딱 확실하게 처단하고 칠 거 쳐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말 운영을 잘하는 마치 뭐 로스트아크 김강선 그 디렉터분처럼 그런 어떤 수호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플랫폼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게 너무 안 좋게 굳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또 기업이고 또 많은 자본들이 들어가 있고 또 이 기업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우리 그 아프리카 TV가 SBS 시가총액보다 더 높다고 하더라고. 난 그것도 굉장히 놀랬거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정말 그 솔로몬 같은 어떤 그 판단력과 그 통찰력을 가진 그리고 그 판사들이 가장 갖춰야 되는 게 뭘까? 공정성 이런 것들 공정하고 정말 그런 그 무결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철학이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프리카에 이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했으면 뭐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을 수도 있지. 근데 뭐 그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그 플랫폼의 이미지에 기여하는 거는 사실 뭐 BJ도 BJ이겠지만 시청자들도 있고 그 문화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굳어지는 이미지가 굳어지는 거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굳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지. 뭐 사실 아프리카 TV 하면은 떠오르는 일반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뭐 사고친 BJ들 뭐 약간 좀 이제 별창녀 뭐 이런 이미지 뭐 그 뭐 역캠들 뭐 벗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간혹 이렇게 사회면에 올라오는 이런 그 좀 불미스러운 일들 사건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특유의 폭력적이고 막말 욕설 문화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이거 솔직히 뭐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는 아니지만 또 플랫폼의 이제 그 성질이 다 다르잖아. 그런 것도 있어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그냥 그런 뭔가 좀 비난 문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 불편한 부분들이 찾아보면 또 굉장히 또 많을 거야. 근데 또 아마 이제 내 생각은 뭐 안 올 거라고 봐. 큰 영향은 없다. 그치. 그랬기 때문에 뭐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기승전 시청자 봐봐. 내가 또 이렇게 그 이거는 모두가 만든 거라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뭐 아프리카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한다면은 너무 많지 않아? 아프리카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은 이유들이 나올 것 같은데 딱 하나라고 만들 수 있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 많다니까. 많아. 생각하기에 따라 너무 많아 이게 사실. 누구는 이게 문제라고 하고 누구는 저게 문제라고 하고 이래 버리니까. 아무튼 뭐 이제 플랫폼 관련한 이번 그 뭐 트위치 그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넘어가. 근데 사실 근데 나도 좀 그런 거 이제 좀 너무 늦었을 수도 있는데 늦고 빠르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 나한테는. 뭔가 나도 이제 방송을 할 때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이렇게 좀 과격하고 너무 그런 거를 뭐 내가 손해보는 게 많다고 할지라도 좀 덜어내려고 해. 안 하고 싶은 거지. 절대 그런 뭔가 그 능력이 떨어져서는 아니야. 그런 능력이 절대 떨어져서는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그런 걸 봉인시키고 싶어.
이거는 뭐 시대의 흐름을 맞춰가자, 누구 눈치를 본다, 뭔가 뭐 이런 거기가 그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딱 오더라고, 나한테도. 이제 뭔가 좀 과거에 내가 했던 그런 방송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했던 방송들만 이렇게 보는데도 내가 내 자신을 보는데 내가 창피하다. 내가 너무 좀 오버스럽고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남들이 그걸 보고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그거를 이제 안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그 선택이 굉장히 처참했지. 그런 과도기가 있었기 때문에. 콘티F 부상대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덧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많이 나도 모르게 다시 이렇게 회귀하게 되더라고.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는 있었는데 실천을 한 적이 없었어. 왜냐면은 너무 아쉬워서. 아쉬워서 그런 마음을 내가 실천을 못 했는데, 뭔가 이제 실천을 하려고 마음도 먹고 이게 흔들릴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다시 토크온 들어가서 뭐 막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런 걸로 뭔가 대리만족을 주고 뭔가 그런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이제는 조금 그만하고 싶다. 그런 거지. 뭐 철들었다 뭐 되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못해서가 아니야. 못해서가 아니라 좀 그만. 그런 거좀 그만 하자. 양지를 꼭 지향해서가 아니고 양지를 꼭 가서 내가 뭐 대단한 대의를 위해서가 아니야. 이거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지. 그럼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이긴 한데 나를 위해서야. 아무튼 이렇게 막 변해가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욕을 먹었어. 너무 많은 욕을 먹고 너무 많은 억측을 당했어. 네. 막 그런 거다 접어두고 내가 맞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니까 이게 맞지. 그래서 이제 이런 선택이나 이런 것들 좀 존중을 해주는 사람들한테 참 고맙다. 아, 또 방송하니까 또 전담. 아, 우리 개동이 너무 고맙다. 500개. 개동이 어서 와. 라면 스프가 묻은 건가? 이렇게 뭐 팔에 뭐가 또 이렇게 묻었네. 배 쪽에도 뭔가 좀 묻으시지 않았나요? 배에도? 배에는 안 묻었는데? 에이. 방송을 주기만 좀더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그치, 너무 안 하긴 했지. 근데요, 이제 뭐 이런 얘기 안 하려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해놓고 내가 2주를 쉬, 9일 쉬었죠? 그 얘기 해놓고 내가 9일 쉰내 모습을 보니까 뭐 나도 나를 못 믿겠어. 나도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내일의 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런 거지. 근데 다만, 이제는 조금 뉴 패턴. 뉴 코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
어떤 뉴코트를 보여줄 거냐. 일찍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일찍 가는 거는 다음날 방송을 키기 위한 거지. 다음날 방송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일찍 간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받아들여야 돼. 그게 뉴코트야. 다음날 방송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꼭 와주세요. 그럼 아니 근데 일단 내일은 중요해. 내일은 정말 이제 그 유튜브도 찍고 아주 그 좀 아예 새로운 좀 결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 놀라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뭔가 내일 이제 영상을 찍고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아마 내 유튜브 영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서 물어볼 것 같아. 진짜냐고. 그럴 것 같아. 근데 뭐 방송에서 원래 하려고 했다가 랄프랑 오늘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방송에서 하는 것보다는 따로 찍어서 그냥 일단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기존에 뭐 했던 그런 그 알량한 그 어그로 끄는 그런 류의 영상을 찍을 게 아니야. 뭐 절대 그런 거 없을 거야. 아예 뉴 패턴이야. 아 그쵸 조금 진지할 수도 있죠. 어차피 또 신나는 마라거를 왜 자꾸는 쓰는 거야 덕박돈다. 송모님을 빡돌게 하려는 예, 그건 아니었고요. 자주 비춰주심 아니신 거 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는 내 스스로가 창피해질 정도라서 나는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창피하지 않았거든요. 방송 중에 하는 얘기가. 근데 이제는 뭔가 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냥 켜지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예, 그런 거죠. 안 켜지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자, 뭐 그렇습니다. 예. 그냥 이제 난 근데 저 말이 그렇게 크게 기분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막 기분 나쁜 건 아니야. 그냥 너무 자주 쉬니까. 이게 이제 좀 쉬는 것도 한두 번 이랬던 게 아니라서 자주 이랬던 거라서 뭐 저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당연히 이해합니다. 예, 이해하고 저도 제 마음을 잡고 싶은데 예, 잘 안 잡히더라고요. 제 마음이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람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 사람이 어느덧 그냥 딱 고장났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뭐 내가 무슨 뭐 문제가 있고 심적으로 뭐 어떤 변화가 있고 뭐 힘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건 아니라서. 예, 뭐. 근데 이제 사실 그건 이제 이미 지난 시간이잖아. 이미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지나버린 거고 또 그 내가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잃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예, 그렇죠? 내가 잃은 것도 되게 많고 얻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내 그 선택이니까 후회하면 안 되지. 그리고 사실 뭐 후회도 안 돼.
사실 후회도 안 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먹방을 안 할래요. 예. 오늘은 먹방 안 하고, 왜냐면 먹으면은 너무 잠이 올 것 같아. 안 그래도 좀 약간 노곤노곤했는데, 어. 잠이 오기 때문에 먹방은 조금. 예. 잘 때까지 안 먹을 거고, 자고 일어나서 랄프랑 뭘 먹어야죠. 예. 6일 동안 연장으로 집에서 쉬면은 뭐 할 게 있냐 그러는데, 생각보다 할 게 많죠. 어. 생각보다 할 게 많지. 화성에 편도 여행, 화성 편도 여행, 화성에 간다는 게 뭐 별 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경기도 화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 경기도 화성. 저것도 뭔가 뉴 패턴이다. 저런 질문 처음 듣는다. 어. 아, 별 화성으로 여행 가는 거요? 검색을 해보라고요. 예? 예? 화성 편도? 예? 뉴스에 나왔다고? 설명을 좀 제대로 해주시.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 꼭 나한테 물어보고 싶대. 그래가지고 무슨 질문인가 했는데 되게 쓸데없는 얘기였네. 어. 아, 일론 머스크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내가 바로 이해했을 텐데. 자,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은 24년도에 화성으로 사람을 보낼 거다라는 어떤 그 프로젝트를 발표했군요. 이제 그런 내용을 님은 뉴스로 접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갈 수 있을까요? 화성을? 화성이랑 지구랑 얼마나 거리가 있지? 어. 나의 대답을 꼭 듣고 싶었다. 그쵸, 아무래도 좀 우주나 천문학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저한테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았기 때문에 대답을 해드릴게요. 너무 이릅니다. 화성을 여행을 간다는 거는, 편도 여행을 갔다 온다는 거는 조금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편도요? 예? 편도건 왕복이건, 예, 너무 이르다. 대답이 좀 되셨나요? 제가 뭐냐고요? 우주 전문가요.
웃겼어. 아, 벌써 더 데이 비포가 공개가 되나요? 난 12월 달에 기대할 만한 게임은 이제 뭐 더 파이널스 말고 지금 없다고 보는데 더 데이 비포가 내일 공개된 날이군요. 더 데이 비포. 제가 지금 스팀 켜가고 잠깐 볼게요. 12월 8일 날 공개가 되는데 진짜네요? 1시간 후에 잠금 해제될 예정이라 그러는데 더 데이 비포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좀 걱정스러운데요. 이 게임 안 그래도 얼리 액세스로 나올 테고 거의 뭐 사기극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좀 있고 게임계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의해서는 잘 나올 것 같지가 않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좀 지배적인데 논란이 좀 많은 회사야. 맞아. 그리고 오늘 보니까 잠깐 보니까 그 NC 소프트에서 TL 온라인에 대해서 또 저기 나왔더라고요. 그 TL 온라인 그 베타 서비스 뭐 이런 거 한 것 같던데 반응이 다 안 좋던데. 전 낙원도 안 했어요. 낙원 처음에 나왔을 때 아 방송 켜고 낙원이나 좀 해볼까 했는데 일단은 좀 뭔가 미완성된 게임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이 쌓였어. 나 이제 얼리 액세스의 억만 들어도 그냥 뭔가 좀 이제 토할 것 같아. 얼리 액세스로 게임 만들어 놓고 미완성된 게임을 사람들에게 지불하게끔 해가지고 뭔가 계속 조금씩 그 테스터를 걸쳐갖고 한참 뒤에 완성 버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 좀 이젠 그런 게 좀 이제 좀 요즘 패턴이긴 한데 좀 지겹다. 파이널스도 떴어요. 광고 떴어요. 맞아. 좀 게임을 어느 정도 완성시켜 놓고 냈으면 해. 공개하기 창피할 수준의 게임을 내놓고 나서 나중에 논란거리가 되고 또 욕을 먹고 자꾸 이렇게 뭔가 뒤통수 맞는 것 같아. 게이머들이 기대작들이 있어도 좀 약간 뒤통수 맞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니까 이제 얼리 액세스가 조금 약간 나오고 나서 미리 테스트 해보고 나서 이제 좀 재밌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서야 좀 구매를 고려해봐도 나쁘지 않은 거죠. 예. 아, 저 봤어요. 저도 그 GTA 6 트레일러. 제가 그동안 방송을 너무 안 했더니 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진짜. 뭐 트위치 이야기. 뭐 게임계 이야기 뭐 되게 많았네. 이슈들이. GTA 6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2025년에 출시가 되고 2025년에 나올 때도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엑스박스 콘솔로 일단 비디오 게임으로 일단 내놓고 그 나중에 한참 그 GTA 5처럼 그렇게 아마 할 거예요. 한 2년 정도 뒤에. 그러니까 PC 게이머들은 빠르면 2026년? 2027년쯤에 하실 수 있겠네요. 3-4년이나 지나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PC로 GTA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쩔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내가 관심 있고 정말 그런 것들이 나올 때까지 한참 걸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아야 돼. 알겠죠? 내 GTA6를 내 방송에서 이제 플레이하는 날이 올 때까지 계속 꾸준히 좀 방송을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한참 잊고 있다가 한참 시간 지나가지고 GTA 딱 열릴 때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막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 패드 잡고 야 이제 시작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 날이 또 오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응? 죽으시면 안 됩니다. 불과 한 네 달 전에 그냥 토크온 같은 거 하면서 그냥 헛소리하는 시청자들 막 보이고 그러면 죽으세요 막 이랬는데 이젠 죽지 말라 그러네 시청자들한테. 예.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어?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어? 죽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죽지 말라 그러네. 죽지 마세요. 더 데이 비포 요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꽤나 많겠네요. 근데 요게 또 그 아포칼립스죠 배경이 약간 그 기존에 유비소프트에서 만들었던 디비전 같은 그런 느낌의 생존이고 근데 또 의외로 잘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논란이 있던 곳은 역시나 했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큰 기대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또 출시 예정일 2023년 12월 8일 그리고 이 게임은 1시간 후에 잠금 해제될 예정입니다 라고 이것도 떠 있는 거 보니까 또 약간 또 이렇게 또 끌리는 느낌도 좀 있네. 구매를 좀 해놓을까요 그러면? 구매를 해놓을게요 제가. 요것도 짬비가 나오네. 그 스팀이 참 좋은 시스템이 2시간 안에 이렇게 환불을 신청하면은 환불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따가 열리면 제가 한번 찍먹을 해보죠. 안 그래도 뭐 오늘 가볍게 이제 좀 뭔가 방송의 시작을 다시 알리는 워밍업 방송을 좀 이제 오늘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하는 방송이니까 그 전에 이제 뭐 카페를 좀 보면서 오늘의 이슈를 조금 하고 그러고 이제 이따가 좀 더 데이 비포 공개되고 나서 구매하고 구매한 뒤에 이제 바로 게임 깔아서 해보고 뭐 또 소통을 좀 하고 그러다 보면은 새벽 한 4시 혹은 5시쯤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아 오늘 토트넘 경기 합니까? 토트넘 몇 시에 경기 하나요? 토트넘 5시. 오 뭔가 우리가 5시에 약속의 시간이 오겠다. 5시에 딱 헤어지면 되겠다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 딱 5시에 토트넘 경기 보시면은 하루를 또 잘 녹여낼 수 있겠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참 부럽습니다. 예. 열광하고 재밌게 보시니까 난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뭐 그냥 쭉 지켜보다가 이렇게 멍 때리고 이렇게 보다가 그 골 라인 뭐라고 박스 라인 박스라 그러나 그 골대 있고 그 무슨 박스 라인 거기까지 이렇게 조금 밀고 들어왔을 때 공격수들끼리 뭔가 이렇게 해나갈 때 그 빌드업. 마지막에 딱 골 넣기 전에 한 뭐 20초 30초 전 그때는 약간 도파민이 올라와.
페널티 박스에 가까워질 때, 어, 그리고 우리가 골 먹힐지 안 먹힐지 뭔가 그런 우리도 뭔가 그런 위기의 순간들 그런 거 있을 때만 좀 이제 올라오다가 그 외에는 어 지루해요. 지루해 그럴 때는. UFC도 저는 안 봐요. UFC도 그때 사실 뭐 할 거 없어가지고 뭐 정창성 마지막 경기라 그래가지고 그냥 봤던 거지. 예. EPL 순위 좀 많이 바뀌었을라. 내가 이걸 한 9일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손흥민 오 황희찬 뭐야? 어? 황희찬 뭐예요 여러분들? 아니 아 요즘 폼이 미쳤구나. 구단 순위는 어 웨스트햄 맞지? 황희찬 아 울버햄튼이구나. 미안합니다. 추갈못이라. 아 이 수 특히 팀 순위는 어 그런데 울버햄튼에서 골을 많이 넣었구나 황희찬이. 황희찬이 8골 넣었고 20골 중에 8골이면 야 가장 골을 많이 넣었네. 어? 팀 내 득점 1위 그리고 3위 3-4위를 이렇게 나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지금 우리나라 축구는 국대 팀은 진짜 황금 세대다. 말 그대로 황금 세대가 맞다. 이거 이 정도면 다음 월드컵 때 뭔가 16강은 그냥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폼이라면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손흥민 아, 팀 내 굉장히 좋은 그 인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야 황의조는 그러니까 내 나도 전에 그러니까 황의조 방 황의조의 그 이제 뭐 검찰 뭐 이게 뭐 경찰 조사 받고 또 피의자 출신 출 저 저기로 뭐라 그러냐 피의자 신분으로 또 이렇게 경찰에 조사 받으러 간다 그런 이제 딱 국대에서 그 제외되는 어 축구협회에서 이제 국대에서 황희찬을 제외시키는 황희찬이 아니라 황희조 황희조 미안합니다. 황희조 황희조를 국대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한 2-3일 전인가 제가 그때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시청자들이랑 또 그런 얘기 했었거든. 근데 약간 중립기어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 일단 뭐 관계하고 뭐 문란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난 그런 개인의 사생활 그리고 연애 뭐 이런 성생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조금 열린 마인드거든요. 예. 난 좀 열린 마인드라서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딱 그 거기까지. 그러니까 문란한 사생활 문란한 사생활에 있어서 뭐 피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뭔가 강제성을 띄우고 있어야 되고 또 난 사실 솔직히 문란한 성생활에 의해서 어떤 피해자가 나왔는데 그 피해자는 결국은 뭐 좀 속았다 뭐 여자친구가 없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양다리였다 난 사실 거기서 나오는 피해자도 난 피해자인진 잘 모르겠어. 뭐 내 마인드가 그래. 그냥 거기까지는 사실 뭐 바람을 폈다 바람은 필 수가 있다. 뭐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잘못됐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그 커리어나 이런 데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황의조의 문제는 뭐였냐? 나는 몰카를 찍었다는 거. 그 관계를 하는데 영상을 찍은 거. 결국은 연인 관계에서 영상을 찍었다고 할지라도 그 영상을 찍은 후에 헤어졌을 때는 지우는 게 맞거든요. 예. 동의하고 당시에는 좋다. 뭐 우리 둘 다 핸드폰 갤러리에 남겨놓자. 뭐 이렇게 했지만 헤어질 때는 당연히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지워줘. 나도 지울 테니까. 그런 것들이 깔끔한 거잖아. 인생 내 컷에서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나한테는 내 기준에는 사실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둘이 관계가 끝났으면은 그냥 지우는 게 맞는데 서로 상호 간의 어떤 그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헤어지면은 지우는 게 맞는 건데. 최근에 기사 뜬 거는 동의 없이 찍은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그 음침한 어떤 악취미가 있었던 거지 황의조가. 그거는 자기만 보려고 했던 그런 판도라 상자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을 때는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오늘 제가 말을 많이 절죠. 왜 그러냐면 기능이 좀 녹슬어서 그래요. 말하는 기능이. 예. 근데 이게 최선이에요 지금. 내용 전달만 잘 되면 좋다고 생각해 나는. 굳이 어렵고 미사여고 막 넣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나의 배움이 너무 짧아. 가방끈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근데 또 사실 뭐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내가 말하는 기능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늘 많이 절게 됐는데. 예, 좀 이해를 좀 잘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 잘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아요. 말을 안 하다 보면 그 기능이 이렇게 녹슬어요. 녹습니다. 예,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말을 막 유창하게 하려는 노력도 이제 안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막 단어를 엄청 써놨거든요. 적시적소에 써먹으려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고 가끔씩 내가 내 영상을 보면은 와 진짜 말 잘한다. 와 저때 저 말을 했던 게 진짜 기가 막힌 비유였다. 근데 그런 걸 다 써먹고 하는 것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 그냥 쉽게 설명해주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말을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말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좀 그걸로도 미움을 받게 되더라고. 유식한 말 하려고 너무 노력한다고. 근데 뭐 나중에 내가 말을 좀 더 잘 해볼게요. 제갈건이 보인다고? 제갈건 아저씨는 이제 싸움을 잘 하시는 분인데 전 싸움 잘 못합니다. 예. 아무튼 진짜 이 황희찬 얘기하다가 갑자기 황희조까지 갔는데 와 진짜 대한민국 축구계가 이랬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뭔가 대한민국 축구협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되게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온다. 노력을 하고 거기에 들이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자랑스럽네요. 그죠? 머리는 그냥 나는 이제 미용실에서 잘라주고 다 됐습니다 했을 때 딱 거울을 딱 봤거든요. 왜냐면 오늘 오전에 머리 자를 때 전 좀 졸았어요. 예. 좀 졸다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니까 잠이 오더라고. 근데 잠이 들면 안 되겠더라고. 잠이 들면은 내가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앉아서 자면 난 코를 골아요. 예. 코를 많이 골아서 미용실에서 또 코 골면 되게 깨거든요. 예. 그래서 안 자려고 막
정신줄 붙잡고 있으면서 눈만 감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딱 다 됐습니다 해가지고 딱 떠가지고 머리를 봤는데 거울 상에 이제 봤을 때는 되게 괜찮아 보여요. 사실 그리고 머리를 되게 짧게 잘라달라고 내가 오늘 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용사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눈썹 위에까지 잘라주신다 그랬는데 뭔가 그건 아니었나 봐. 본인 스스로도 그래가지고 자르다가 슥 이제 어떻게 만족스러우세요 했는데 내가 아까 분명히 눈썹 위에까지 잘라주신다고 했던 걸 내가 들었는데 희한하다. 왜 거기까지 안 잘라주시고 다 되셨을까요? 물어보시는 게 너무 짧게 자르면 뭔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뭔가 너무 짧게 자르면은 불만족스러울라나? 난 되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어떤 특정 스타일을 막 보여주고 특정 스타일을 얘기하고 뭐 되게 요즘 뭐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짧게 깎아주세요. 뭐 구렛나루 조금 남겨주시고 뭐 이런 난 거기에서 멈춰있거든요. 요구 조건이. 근데 요즘 뭐 리젠트 컷 무슨 컷 무슨 컷 무슨 컷 해가지고 미용실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또 소비자들도 이제 많은 정보를 알다 보니까 이제는 막 이런 그 미용에 대해서 남자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근데 나는 거기까지 못 갔어. 나는 진화가 덜 됐어 거기까지.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 그냥 짧게 깎아주세요. 그냥 예, 깎아주세요라는 표현을 해. 깎아주세요. 짧게 깎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면 좀 바짝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 진짜야. 짧게 깎아주세요. 더 바짝이라는 표현을 하죠. 예. 원래 딱 그 정도예요. 그리고 뭐 사진 같은 건 절대 못 보여줘. 사실은 소심하게 조금 이제 그 엘베를 타고 미용실 이제 갈 때 그 남자 짧은 머리 스타일 검색을 했어요. 근데 뭐 그 머리 스타일 많이 나오더라고. 콘트형 10년 전에 인성 카트 보면서 20대를 보냈는데 아직도 잘 지내시는 거 보니까. 아 고마워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저 누구더라? 주지훈? 그 주지훈님 그러니까 지금도 치면은 아까 내가 봤던 그 창이 뜰 거야 아마. 남자 짧은 머리 약간 용기를 냈어. 여기 나오네. 이거 남자 짧은 머리라고 구글에 치면요 바로 조금 내리면 바로 송중기 발음이 되게 주진모래 저 주지훈님 나와요.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머리는 이 머리였고 이걸 이렇게 딱 띄워놓고 있었어. 엘베에서 올라가면서 요렇게 자르면 좋겠다. 딱 이 머리. 그래서 이걸 요구를 하고 싶었는데 뭔가 미용실에 들어서면서 그 압도되는 그 뭔가 분위기랄까요? 그런 게 있어요.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청라에서 지금 되게 핫하고 잘 되는 미용실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고 뭐 디자이너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뭐 인테리어 너무 좋고 또 뭐 천연 재료들만 써가지고 이렇게 피부에 어떤 저자극 굉장히 좀 많이 공을 들인 것 같은 미용실이야. 근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한번 커트할 때 15,000원이니까 이제 보여주고 싶었는데 보여주고 싶고 뭐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하고 이제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이걸 핸드폰을 이제 화면을 이렇게 띄워놓고 잠금을 이제 여기를 누르면 잠금이 되는데 잠금을 안 누르고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10시에 예약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랄프는 이제 뭐 머리 이렇게 옆에 다운펌 하실 분이 누구세요? 커트만 하시는 분 누구세요?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이제 앉으세요 해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딱 앉는데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하는데 딱 그거야.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하는데 이거를 보여주고 싶거든. 근데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라고 할 때 딱 이렇게 눌러가지고 핸드폰을 껐어. 핸드폰을 끄고 아 예 뭐 좀 짧게 잘라주세요. 예 이렇게 되게 쿨하게 얘기했는데 사실 마음속 안에 요만큼 있었지. 이렇게 해주세요. 뭐 리젠트 컷 해주세요. 무슨 컷 해주세요. 이런 게 있어야 해야 되는데 못했어. 못했어. 결국 실패했어. 그래서 뭐 짧게 잘라주세요. 아 그럼 뭐 앞머리는 얼마나 짧게 떼드릴까요? 뭐 앞머리는 나를 잘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미용실이기 때문에 이 손님이 와가지고 대화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거나 그러면 아 어떤 패턴이구나. 아 좀 뭔가 전문가들이잖아. 전문가들은 이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만지겠어. 아는 거지. 예. 말끝을 좀 흐리면서 좀 짧게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눈썹 위로 이렇게 좀 잘라드릴까 했는데 아 예 예 하고 이제 눈썹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흉내라도 낼 수 있을 정도로 잘라주시려나 했는데 끝나고 났는데 이건 눈썹 딱 여기까지야. 근데 거기서도 나는 또 내 의사 표현을 못했어. 어떻게 이 정도 길이면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짧게 잘라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거기서 갑자기 확 또 이렇게 머리가 하얘져. 그리고 아, 네 하고 그랬죠 뭐. 심지어 미용실에서 이렇게 잘라주신 거를 딱 내 눈으로 딱 이제 딱 눈 감고 있다 딱 뜨고 딱 봤는데 마음에 들었어. 아 이거 영도 같은 거야? 보자. 남자들은 미용실에서 뭐 불편한 데 있으세요? 아니요. 예라고 하는 경우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예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었던 거야 진짜. 머리 지압 세기 괜찮으세요? 했는데 남자가 좀 아픈데요? 그거 무게구리 금강구이 진짜로 지압 세기 괜찮으세요? 하면 그냥 무조건 네. 나는 지압을 미용실에서 받아본 적도 없고 나는 이제 그냥 조금 이제 오킹님이죠? 오킹님이 말씀하신 거에다가 내가 조금 더 보태자면 이제 온도 괜찮으세요? 이제 한단 말이야. 샴푸할 때 해주는 게 지압. 온도 괜찮으세요? 물어보는데 이제 막 진짜 뭐 실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지 어쨌는지 뭐 이제 그런 적 있었지. 이 정도면은 샤브샤브 먹어도 돼. 아, 이 정도면 진짜 뭔가 익힐 수 있을 정도의 온도. 이 정도 온도면 뭔가를 익힐 수가 있겠다. 이 정도 온도면은 그냥 불 올리면 내가 와서 3분 안에 끓어. 그 정도의 그 온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른 선생님이랑 대화하고 계셨거든. 틀고 나서 이제 머리 막 엄청 뜨겁더라고. 근데 그냥 이제 아 뭐 이렇게 해주는 건가 보다. 막 그냥 정말 머리가 샤브샤브가 됐었지 그때. 진짜 거의 내 머리가 내 두피가 샤브샤브 되는 줄 알았지. 오바가 아니라 선생님이랑 대화하면서 물 틀어놓고 이렇게 하고 계시길래 나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대화가 좀 오래 가더라고. 대화가 좀 오래 가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이제 그라데이션을 오는 거지. 그 온도가 따뜻하다. 아, 딱 좋다. 안 되는데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더 간다고? 더? 딱 눈을 딱 떴어. 근데 대화를 계속 하고 계신 이 대화가 언제 끝나나? 이 대화가 언제 끝나지? 그랬었지. 그래서 온도 괜찮으세요? 이제 물어보는데 아, 네 했는데 본인이 이제 손을 딱 댔더니 너무 뜨거운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괜찮아요. 예. 그래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에서 엄청 욕을 했었지.
근데 욕을 많이 할 때라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욕을 무지하게 했지. 근데 아마 썸네일이 뭐 아무튼 그때 한 4년 전, 5년 전 유튜브 방송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뭐 대가리 샤브샤브 댄서에 대하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그 제목으로 이제 올렸던 그게 기억이 나네. 그런 얘기를 잘 못해.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난 내가 모르겠어. 미용실 가면은 미용실 특유의 어떤 그런 분위기나 그런 모든 게 불편해. 난 사실 거기 미용실에서 트는 노래들, 발라드들 그냥 그런 것만으로도 뭔가 되게 이질감 느껴져. 미용실은 나랑 참 그 친숙하지 않은 공간인 것 같아. 나는 미용실이 참 그래. 근데 이제 뭐 어쨌건 머리가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좀 시간 좀 더 지나서 머리가 또 자를 때가 되면은 그때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진을 보여주던가. 그냥 제가 전화를 해 놓을게요. 아 근데 나는 남자분보단 여자분이 더 뭔가 미용 해주는 게 더 좋더라. 아 이게 뭐 좀 그런 뭐 그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뭔가 여자분이 머리 만져주는 게 더 나. 뭔가 남자 선생님보다는. 뭔가 나는 여자분이 더 섬세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대부분이 여자 선생님이어서 그랬나? 그럼 미용사 선생님한테 미용사 선생님이라 그러지 뭐라 그래? 존칭은 당연한 거야. 전에도 얘기했잖아. 전에도 내가 방송하면서 배웠잖아. 아줌마한테 아줌마라고 하는 게 잘못됐나요? 라고 했는데 아줌마라고 하면 기분 나쁘대. 그래서 아줌마랑 아저씨에 대한 정의를 내가 저번에 방송에서 해줬잖아. 아줌마한테는 아줌마라고 하는 것보다 여사님이라고 하면 좋아하신다고. 굉장히 공감을 했지. 여사님이라고 해야 돼. 여사님. 남자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맞고. 저 화장실 갔다 와서 그리고 뭐 오슈를 좀 하고 그러고 한 시간 뒤에 나온다 그래. 더데이 비포가 나오나요? 아가씨라는 말은 뭐 좀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에는 사실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긋하신 어르신 분이 아가씨라고 하면은 뭐 크게 기분 안 나쁠 것 같은데 나이대도 한 10살 내외인 분이 뭔가 아가씨라고 부르면은 그건 좀 뭔가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존칭에 대한 정의는 스스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나도 아줌마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까지 뭐 기분 나쁠 일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기왕이면은 부를 때 상대방이 듣기 좋은 이야기로 얘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부러 막 직업 비하하고 이런 채팅을 치는 그 분들은 이제 그만. 내가 지금 시청자 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을 블랙하면
또 어떻게 보면 소중한 팬을 또 잃는 거니까 강퇴를 하기 싫어요. 사실 블랙도 하기 싫고. 근데 조금 예, 그 밖에서도 할 수 없는 얘기는 내 쌍에서도 하지 맙시다. 내가 칼같이 쳐내고 싶은데 좀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서로 좀 양해를 합시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심기 불편해지는 그런 채팅을 치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어. 두어 명 보이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 내가 알아. 그만해 이제. 알겠죠? 장실 좀 갔다 올게요, 여러분. 장실 좀 갔다 오고.